안녕하세요, 어벤져스입니다. 어스와리그 2라운드 창 인터내셔널 서킷 가이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첫 번째 이 트랙의 리밋을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컬리나 레이스 중에 어디까지 탈수 있을까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픈 아웃랩은 트랙 리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직선도 많고 까다로운 트랙인데요.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이 엄청 길죠? 지난 스킷에서 6단을 못 써봤는데 여기서 6단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연석이 있고 연석 바깥에 요 그린색 인조잔디가 있어요. 근데 인조잔디를 넘어가는 순간 트랙 컷이에요. 페널티 랩타임 삭제되고요. 안쪽도 연석까지만 밟아주세요. 여기도 연석까지만. 이게 왜 연석까지만 밟으냐고 하냐면은 연석 바깥에 인조잔디 부분을 밟으면은 속도가 떨어져요. 아세토에서는 그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연석까지 밟다가 여기는 마지막에 이쯤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돼요. 여기도 나가면은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조잔디는 최대한 안 밟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모든 트랙 리밋은 인조잔디까지만. 하지만 컬리를 찍거나 레이스할 때는 연석까지만. 인조잔디를 밟으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컬리에서도 기록 손실이 있을 거고 레이스에서도 뒷차한테 따라잡히겠죠. 연석까지만 딱 탈출도 연석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아웃랩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자, 요 부분은 여기 더더러 소세지까지만 밟아주시면 돼요. 브레이킹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정말 중요한데요. 첫 번째 코너를 지나고 나서 긴 직선이기 때문에 탈출 가속을 살려줘야 돼요. 60m쯤 CP에서 약셀 가속 연석까지만 딱 받아가지고 기어 변속은 그 빨간색 레드존 절반 정도 찼을 때 시프트 오버를 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는 50m 가기 전에 아래 줄요 직전에서 브레이킹 해주시고 악셀 궤도도 천천히 쭉 뽑아주시고 연석까지만. 항상 코너 탈출 후에 긴 직선이 나오는 코너들은 최대한 손실을 줄여주고 탈출 가속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여기는 6단 넘기고 신선과 두 번째도 가운데에서 흘로 나가면은 트랙 각광의 속도가 줄어들어요. 여기도 마지막 선두개 사이에서 악셀 해가지고 여기 핸들 풀지 마시고 비비면서 에이트 CP 늦게 찍어주시고 쪽으로 CP 찍어주면서 연석까지만. 흰선 직전에서 브레이크 박살 밟아주시고 여기는 연석이 끝나기 직전 박살 밟아주시면서 탈출. 여기는 최단 직선 만들어서 저 소세지까지만 밟아주시고 자, 마지막 코너는 100m 지나자마자 흰선 보일 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 탈출 가속 살려주고 자, 어택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60m, 70m쯤에 브레이크 탈출 가속 살려주고 방금 인조잔디 들어가자마자 퍼포먼스 델타의 초록색 바가 줄어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속도가 줄어요. 인조잔디를 밟으면은. 자, 여기도 50m 직전에 노란선에서 이 앞에 코너는 마지막에 가로로 흰선이 두 개가 있어요. 맨 마지막 거랑 그 전에 거 중간에서 틀어주시면 되고 저는 6단으로 들어가는데 6단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5단 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5단 끝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5단 거의 PM 찍고 가셔도 돼요. 여기도 선 중간 트럭타 밟아주시고 풀지 마시고 지지면서 최대한 늦게 연속 밟아주시고 아웃으로 붙을 수 있게. 여기도 맨 마지막에 흰선 적직전 여기도 끝머리에서 최대한 핸들 직선 만들어주시고 여기도 소세지만 밟고 100m 지나자마자 흰선 개인 배랩 찍었네요. 자, 이렇게 창 인터내셔널 서킷 가이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이 아세트 코르사 연습방 온라인에서 찾는 법 알고 계시죠? 온라인에서 ACC로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ACC 치고 들어오시면은 연습 서버 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서와 경기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